진동하니. 그 강력한 보스를 따라 찾아온 고수의 은둔척. 아니라 다를까 전국에서 모여든 식객들로 인산이매. 너무 맛있다고 해서 일부러 왔어요. 아, 대구에서 왔습니다. 강주세요. 부산은 서울이요. 고수여, 무엇하는가? 어서 무기를 내놓거라. 식객군단의 선전포부에 무기고 여러 제치니 그 안에 자리한 건 동장군의 기세 담은 얼음 육수라. 그 옛날 장비의 기골장비한 통체가 이루어졌을까? 장엄한 퇴 군단의 왕릉, 채소와 과일 군단까지 합세하지. 네, 물을 넣어야지 해 안 넣으면 맛이 없어요. 드디어 제 모습을 드러낸 고수의 무기, 그 이름도 찬란한 물에 되겠다. 그래, 사이즈가 다르네요. 아, 처음 봐요 지금. 이거 되게 양도 뭔가 많아 보이고 맛있을 것 같아요. 워낙 해산물을 원래 좋아해가지고 평소에. 네네네. 빨주노초 무지개 빛깔, 해군과 육군의 연합작전이 이뤄낸 고수의 무지개 물. 진짜 몇 명이서 먹겠는가. 내가 바로 물에다 외치는 육중한 통째로 시작부터 시선을 압도하니 가히 을왕리의 전설답구리여. 드리는 것도 쉽지 않네요. 이제는 식객들이 움직일 차례. 어서 돌격하라! 시작부터 폭풍 흡입! 요즘 같은 날씨에 딱이에요. 불화일체 숟가락 신공으로 찾아올 더위를 미리 날리는 침이라. 이 뜨거운 전투에 단비처럼 내린 면발 세례까지. 그대여, 쉬지 말고 어서 공격하라. 호로록 하자마자 꿀꺽 넘기는 절대 신공. 다양하게 잘 어울려지는 것 같아요. 야채는 아삭아삭하고 회는 싱싱하고 해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더울 때 어줍지 않게 막 삼계탕 이런 거보다 차갑고 시원하고 맛있는 물에 한번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때 나 홀로 휴전에 돌입한 식객 반장. 쉬나요? 아, 저 지금 이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네. 왜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기다림을 선택한 식객. 잠시 후 양손 털기 신공을 선보이사 밥장군과 공격에 나서는데. 오, 봐라. 진짜 맛있어. 군안의 기다림비, 물회로 대동단결에 분지탱천하는 식탐. 숟가락에 열혈 협공받아 입속으로 지켜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 마치니 자연스레 펼쳐지는 폭풍 흡입의 시장연. 정성을 다해 물회를 품어내는 그대의 뜨거운 열정. 내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구리요. 와, 진짜 맛있다. 이것이 진정한 먹부림. 대단하오. 천상계 지하계를 통틀어 극강의 자태를 으뜸으로 뽐내니 분명 특별한 비법이 숨어 있을 터. 그렇지 않소, 고수.